네가 나 대신에 맞선에 나가고 나가 네 대신에 비행기 표를 끊는 거요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이 수련이에요. 연락 없이 와서 많이 놀라셨나봐요? 수련씨 보고 싶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될 줄 몰랐네. 차 마시러 이수련이 아니라 속말자 김복순이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. 저는 희태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전 돈의 자식이에요. 근데 뭐 그게 나빠요? 덕분에 강하고 웃긴 사람들로 잘 컸잖아요. 우리 나랑 딱 5월 한 달만 만나볼래요? 네가 한 번만 하한테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? 야구 못하면 나 하나님씩 우리 아버지 못하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이수련이랑 약혼했으면 좋겠다고요? 네. 희태 씨 없는 오후는 평생은 양보하고 포기만 하면서 살았어요. 엄마 용기가 없어갖고. 황희태 씨는 그런 지가 처음으로 용기는 선택이에요. 네 옆에 있으면 결국 희태 인생도 그렇게 되겠지. 그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. 아버지 나 이왕 못 판대요. 만나서 왜 도망치냐고요? 아, 무서워서요? 그 사람 본인 인생만 살게 해주세요.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치게 되더라도 그 슬픔에 남은 이의 삶이 잠기지 않게 하소서. 혼자 되어 흘린 눈물이 옥미까지 차올라도 거기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헤엄쳐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.